이야기가 태어났어요. 여봉, 드디어 우리도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입양한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처럼 사랑해 줍시다 그려. 얼마나 이쁜 아이들일지 기대가 돼요. 어? 알이 깨어나려고 해요? 와! 아니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어? 빨리 조립을 해줘야겠구만. 네, 빨리 해주세요, 여보. 여보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오, 여보. 어우, 다리가 아주 길어. 네, 아주 튼튼해요. 꼬리도 있고 아주 그냥 튼튼하고만. 아유, 자. 으쌰.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거의 다 됐어. 네. 자, 어이구, 멋있네. 당신 자. 닮아서 너무 멋있어요. 아니야, 당신 닮아서 이쁘겠지. 자, 으쌰. 자, 어이구, 잘했다. 거의 다 됐나요? 자, 다 됐어. 아유, 다 됐어. 다 된 것 같은데. 자, 됐다. 와, 엄청 크구만. 정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뼈만 남아서 쓰나? 응? 영양이 부족하구만 아주. 여보, 기다려. 내가 얘 데리고 가서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먹여서 살찌워 가지고 올 테니까 가자.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보. 보세요. 왜 그래? 두 번째 알이 깨어나려고 해요. 와. 아니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쭉쭉 늘어나? 그러게요. 체조 선수를 시키면 되겠구만. 정말요. 아이의 목에 올림픽 금메달이 걸릴 걸 상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아우, 어깨가 아주 무거워지는구만 그래. 자, 우리 둘째도 자 저쪽 가서 쉬자. 자. 여보. 왜 그래? 세 번째 알이 깨어날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아니 쌍둥이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여보. 아유, 이것들을 나 어떻게 먹여 살린다.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이 밑에 바퀴가 달린 걸 보니 아주 달리기를 잘할 것 같은데. 와, 이거 봐. 아니 이 녀석들 육상 선수를 시키면 되겠어. 그러게요, 여보. 야, 아주 그냥 기분이 좋구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기념으로 가족 사진 한 장 찍으러 가요, 여보. 아유, 좋지. 안녕하세요. 다이노 사진관입니다. 저기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얼마죠? 요즘에 그 맛있다는 그 풀 있잖아요, 풀. 뒤에서 나는 거. 그거 네. 하나만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가슴 또 필요 없으시죠? 예. 네네. 그럼요. 자, 찍습니다. 네. 자, 어머니 들어가시고. 네, 자, 우리 가족들 조금만 붙을게요. 자, 가운데 큰 아이 네. 쪽으로 더 붙을까요? 더.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좀 웃으시고요. 네, 다 웃으시고요. 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지혜가 힘이다! 비눗방울이다, 예쁘다! 야, 우리 빨리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빨리 학교 가자! 우리 빨리 학교 가자! 그래? 이놈들! 이 길은 지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학교를 가야 해요, 아저씨! 그런 건 난 모른다! 이 길을 지나가고 싶으면 돈을 주든지 음식을 내놔라! 저희는 애들이라서 돈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건 너네 사정이다! 어떡하지?
아, 어떡하냐.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내가 몰래 가볼게. 응. 뭐 하는 거야? 아! 잉룡아! 슈! 어, 나 날개가 있었어. 나 날아서 갈 테니까 너네도 빨리 와. 슈! 아,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잠깐만. 아저씨 저기 좀 보세요. 어디? 어, 빨리 가야 돼. 없는데. 어, 풍덩. 오부. 오부. 오! 밑에 다행히 물이 있어. 나 수영해서 갈 테니까 너도 빨리 와.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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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나 혼자 있어. 아저씨. 네. 제발 비켜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아, 진짜 어떡하지? 나는 날 수도 없고 수영도 못 하는데. 아, 난 싸움을 잘해. 정면 돌파다. 안 돼, 이 녀석. 아, 아. 투투투. 아, 앞이 안 보이잖아, 이 녀석. 아저씨 빨리 비켜 주세요. 이 녀석. 아저씨. 아이, 버르장머리 없는 너. 아저씨. 내 친구들을 불러서 더 혼내주겠다. 아, 아저씨. 친구들, 나 좀 도와줘. 아.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와. 이 녀석 어른한테 어디 버르장머리 없으래. 아, 제발 비켜주세요. 그렇게는 안 돼. 아, 어떡하지? 엄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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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저 지나가야 되는데 안 비켜주세요. 아이고, 진짜 애한테 뭐한 짓이에요.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음식이나 돈을 내놓으시죠. 아유, 참. 엄마가 싸워서 혼내주세요. 아유, 야, 싸워서 안 되지. 조금만 있어봐.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빨리 오세요. 아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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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유. 아주 웃기고 있구만. 아줌마, 그 풀 가지고는 우리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놀린다 이거죠? 무슨 저래?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아, 이 간지럽구만. 간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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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엄마가 이겼다. 아이고, 봤지? 때로는 힘보단 지혜가 중요할 때가 있단다. 아유, 빨리 학교 가. 네. 체조는 정말 힘들어. 자, 준비 운동 시작. 왼쪽.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아, 잘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침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체! 이 티라도 체면에 어떻게 체조를 해? 체조를 해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어요. 참, 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어? 근데 우리는 건강한 마음은 아니지 않아? 어? 그런가? 아하! 자, 여러분! 이렇게 웃는 것도 건강해지는 거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다시? 어? 우리는 건강한 마음은 아니지 않아? 어? 그런가? 아유, 재밌다. 정말 눈물 나네요. 자, 여러분. 자,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체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처럼 팔을 쫙 펴볼게요. 이렇게 길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아유, 아유, 난 팔이 짧아서 저렇게 쫙 안 펴져. 어? 그럼 내가 도와줄까? 기다려봐. 자, 자. 아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난 그냥 도와주려고 그랬지. 야, 그게 도와주는 거냐?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씨. 아파. 야, 하지 마. 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에이, 나쁜 놈아. 야. 어, 여러분.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야, 선생님은 하늘에서 날개짓이나 해. 이야. 어이, 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떡해. 야, 넌 체조를 배울 자격도 없어.
뭐래? 야, 내가 짱이거든. 야, 네가 우리 선생님한테 하늘에서 날개짓이나 하라고 한 녀석이냐? 아니, 난 그냥... 이 녀석들이 무서운 맛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군. 자, 저 녀석들을 간지럽혀주자! 어떡냐! 야! 너네 팔도 안 깎았지? 그래, 안 깎았다. 어쩔래! 불만 있으면 너도 깎지 말던가!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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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놀 때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쁜 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아니야. 나도 아까 선생님한테 화내서 미안해. 그럼 우리 화해의 의미로 같이 체조나 할까? 그래, 좋아. 어우, 잠깐만. 나도 같이 하자. 야, 넌 어디 갔다 왔냐? 아이, 나는 저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어. 아, 그래? 우리 같이 체조나 하자. 그래. 시작. 하나 둘 셋 넷 짠.